언젠간 슈퍼개미입니다. 언젠간 이럴 때 다 뒤로 가게 누른데 더 해야 되는 건가? 오늘은 한진칼 이야기야. 내가 10월에 한진칼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 지분 경쟁 재점화. 이것도 자료화면으로 나가겠다. 그런 재벌가는 이미 물컵 던지지도 않고 땅콩 회양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저 가정부한테 막 운전기사한테 짱욕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벌써 어떤 사람들인지 느낌이 오잖아. 그걸 안 봐도 뿔뿔이 흩어진다고. 한진칼은 무주공산이야. 내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네. 냉철 노스트라다무스 형제 간에 싸움 난다고 했냐 안 했냐. 이거 인간 본성을 이용하면 눈에 너무 훤히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 내 눈에는 손바닥이야. 그래서 어저께 20% 오늘 8% 올랐어. 그래서 내가 텔레그램 형들한테 뭐라고 멘트할게. 좀 팔으세요? 노코멘트. 왜냐면 이거는 기업의 지배주주 개선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전폭 그냥 지지한다. 무조건 KCGI 편이야. 지금이라도 막 지분 사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싶어. 형님들. 돈이 없어. 돈을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코멘트 하고 나 맞췄다. 난 이런 걸 마실 때 기분이 좋아. 너무 그냥 내 손바닥에 탁탁 타. 그래서 내가 라이브 할 때도 한진칼 파실소에 팔 막 물어봐. 한진칼은 국가나다. 딱 얘기해줬지. 나 알고 있었거든 이럴지. 봐서 알겠어? 봐도 알고 안 봐도 알고 다 아는 거야. 그냥.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가 뭐라 그랬어? 강남 집하고 세종시 집 중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세종시 판다고? 세종시 팔 거라 딱 얘기했지. 근데 그 형이 내 걸 봤어 내가 볼 때는. 금융위 위원장이잖아. 냉철 TV를 본 거야. 보고 아 그러네 이거 세종이네 딱 판다. 다 본다니까 냉철 다무스 봐 된다고 했잖아. 이거 좀 쉬웠나? 근데 한진칼은 몰랐을 거야. 한진칼이 지금 5만 원 찍었어. 거래가 터지잖아 지금. 이거 우리 미국에 있을 때부터 들고 있었던 거야. 엄청 그 고난의 세월 했는데 벌써. 캬, 기분이 좋다. 이맛주 뭐야? 입맛에 주식한다고? 입맛에 주식한다. 자, 자랑은 여기까지. 이 형들이 이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 그럼 마치겠네. 어? 저거네. 저렇게 되는 거야 이미. 그거는 이미 평행 우주야. 그렇게 안 되는 건 이제 다른 평행 우주로 다 넘어갔어. 내가 말한 대로 이제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기정 사실이야. 그거는 그렇게 된다 하면 이해돼? 평행 우주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지. 표정이 제가 무슨 말 하나. 그냥 우주가 여러 개 뭐 아 뭐라고 좀 복잡하니까. 내가 얘기하면 다 맞는다.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구독 취소 막 나오고 있다 지금. 근데 맞잖아. 다 맞잖아. 뭐가 틀렸어? 아니 뭐 좀 틀리기도 해. 이번에 맞았으니까 조금만 생각해. 들어줘. 자, 내가 예상한 대로인데 덕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해요. 자, 아들내미가 그 덕이 있겠어? 나는 그 기업을 오랫동안 봐갖고 회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회장님이 어떻게 기업을 키웠고 그걸 인정해 드려야 돼. 회장님이 키운 거 맞아. 근데 그만큼 소액주주들 피눈물 흘리게 한 것도 있고 또 뭐 노조 문제 정말 잘 하셨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회사가 그렇게 커졌으면 주주들한테 어느 정도 환원이 돼야지. 내년도는 판 완전히 엎어졌어 이제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외부 주주들한테는 유리하다. 대한민국의 큰 그냥 획을 긋는 역사가 될 거야. 대주주들도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소액주주들 이제 가만 안 있는다. 내년도에 주총에서 표대결 해봐. 누가 저기 밀어주냐? 덕도 없고. 그제 예전에 회장님은 덕이 좀 있었어. 회사가 그래도 그동안 성장시킨 부분이 있고 치명적인 게 그 한진해운이 그게 치명적이었던 거야. 한진해운에다가 조단위로 꼬라박은 거. 그 돈 다 대한항공에 다 쌓여있어야 되는데 대한항공 지금 또 다 어디 갔어? 부채가 지금 얼만데 대한항공 돈 그동안 엄청나게 돈을 벌었단 말이야. 번 돈 갖다가 다 가져갔지.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미국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돼.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돼. 그렇게 돼야 되고 능력 없는 사람도 오너일가들은 나와서 회사가 커지면 커지는 거에서 자본 수익을 하되 거기서 왕같이 굴지 말라는 거야. 왕같이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말라고. 왕에 걸맞는 능력과 덕을 가지고 있던지. 근데 있어 지금? 없지. 난 이렇게 콩가루 날 거를 다 알고 있었어. 봐, 성향 딱 보면 모르겠냐? 아버지 딱 안 계시는데 이제 지분 가지고 서로 간에 만족스럽게 되겠어? 안 되겠지. 근데 가족 간에 우애가 좋고 그러면 똘똘 뭉친다고. 그래도 지금 외세가 있으니까 바깥에다가 하느니 우리 가족끼리 뭉치겠다는데 그게 아닌 게 나는 내 눈에는 훨씬 보였던 거거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 자기랑 나랑 이제 만약에 형제야? 내가 너한테 주느니 그냥 길바닥에 버려버려. 야 그냥 전문 경영 체제로 가. 나 너 잘 되는 건 못 봐. 차라리 네가 망하는 게 더 좋아.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바깥쪽하고 더 합심한다니까? 이거 이렇게 감정 싸움 나잖아? 내가 또 하나 예언할게. 봉합 못해 이거. 봉합할 수 있을 것 같아? 봉합 못한다니까? 이제 남보다 더 아닌 상태가 되는 거야. 그 왜 그렇겠어? 딸 둘의 아들 하나가 또 그것도 그게 치명적이야.
그리고 그 딸들의 성향 있잖아. 내가 만약에 큰애야. 근데 둘째한테 다 갔어.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네가 다, 나를 다 위임할게. 난 뭐 돈 필요 없으니까. 근데 여자애들이 안 그렇거든. 딱 보면 성향이. 그 집안 망하는 거야. 근본적인 이유는 뭔 줄 알아? 회장님이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 결혼을. 이게 모든 그 불행의 이게 시초야. 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 첫 단추 알지? 땅콩회항. 거기서부터 이제 된 거야. 회장님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된 거고.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사실 중요한 건 그거잖아. 아, 그래, 너 맞췄어. 뭐, 그 얘기 들어본 게 아니잖아. 여기서 뭘 해야겠어, 우리가. 한진그룹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었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야지. 여기서 보면, 이 현재만 이것만 보면 안 돼. 이거는 바보 같은 거야. 의미가 없어. 이미 이건 다 일어난 거야.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한진가가 전문 경영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배당을 해줘. 주주 환원이 가능한 회사들이 나올 거야. 계열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전같이 그렇지 않아. 예전에 계열사들에다가 임원 등재해놓고 퇴직금은 몇백억씩 쌓였어. 조그만 회사에다가. 말이 되냐? 퇴직금이? 그럼 도대체 봉급이랑 그런 거 얼마나 빼갔다는 거야? 회사에서 얼마나 빼갔다는 거야? 주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그러니까 만년 저평가야, 만년 저평가. 그런 회사들이 있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사놔야 돼. 그 뭐 어쨌든 그런 회사를 봐야 된다. 그쪽을 봐야 돼. 우리 얼마 전에 쇼핑센터가 마술도 막 하잖아. 마술의 비밀이 뭔 줄 알아? 눈속임. 마술사의 마음이 여기로 화려하게 반짝반짝해. 그게 뭔 얘기야? 이쪽을 보세요. 여기 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특이했어.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하잖아? 그러면 반대쪽 손 보고 막 어두운 데 막 거기만 봐. 저 새끼가 무슨 사기야. 그 성격이야, 그게 성격. 한진 칼에서 막 반짝반짝반짝 하잖아. 어? 그러면 그 물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봐. 그러면 나오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 내가 이게 말을 못하겠네. 그렇게 돼.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오늘 이거 한진 칼 따라 붙는 거는 그러니까 호구 중에 개호구들이야, 이거는. 상호구들이야, 오늘 따라 붙는. 오늘 이거 엄청 따라 붙어서 개미들이, 이거 지금. 지금 고점 찍고 조금 슬슬슬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내가 볼 때 끝날 때쯤 이거 마이너스 찍을 가능성도 있어. 이거 슬슬 빨리. 거래가 이거 엄청 터졌잖아. 완전 호구들이. 이 시장이 그렇게 호구라니까? 이렇게 고점에 달라붙는 거는 그냥 단순히 돈이 욕심나는 거지. 아무 생각도 전략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밑에서 다 사람들 다 물량 다 채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위에서 그냥 덜컥 사는 거지. 왜? 욕심 때문에. 어? 나 5만원에 사가지고 5만500원에 팔겠어. 5만원에 1000만원 사가지고 5만500원에 팔겠어. 그럼 얼마야? 50만원이잖아. 아닌가? 대머리 나가는 거 아닌가? 50만원이 오늘 가가지고 오늘 또 좋은 데서 한잔 하겠네. 아니구나. 10만원이구나. 10만원이구나. 1000만원 사가지고 10만원이다. 10만원을 좋은 데서 하면 못하겠다. 야, 1억으로 올리자, 1억으로. 100만원이네.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을 때 배수의 진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반짝반짝하지만 안 보이는 데를 봐야지. 모든 이벤트를 꼭 이게 내가 한진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야.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다 그래. 다 뒤가 보인단 말이야. 자기 나랑 보면 이상하게 잘 맞히지. 그게 그거야. 나는 그냥 타고나게 여기서 여기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눈길이 안 가. 딴 쪽에 막 눈길이 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기업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소액주주들도 이제 힘이 좀 세졌어. 앱에서 그거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야. 이제는 힘을 합쳐. 부당한 거에 이제 대응한단 말이야. 그게 지금은 이제 내분이 일어나서 좀 더 일이 쉬워질 수가 있지만 내분이 안 일어나도 앞으로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미국같이 될 거야.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든 인생도 그렇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야. 똑같은 회사가 같은 자본금으로 같은 업적으로 출발해. 아주 옛날에 아시아나가 굉장히 잘 나갔어. 근데 완전 뒤집혔잖아. 이런 상태에서 한 대는 바른 의사결정을 해. 한쪽은 바르지 않는 의사결정을 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업황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어. 요 정도 벌어져. 요 정도.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벌어져 있어. 하나는 망했고 하나는 엄청 흥했단 말이야. 바른 의사결정. 작은 거 하나하나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비행기에서 회항시킬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많잖아. 수도 없단 말이야. 당장 근시안적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 희생시키는 게 당장의 이익은 되지만 그 전에 지배주주 구조를 갖다가 단단하게 해봐. 한진칼이 그동안 저가에서 머물러가지고 주가 구겨놨잖아. 개구겨놨을 때 내가 막 에이 막 욕하면서 산 거 아니야. 완전 저평가인데 이거 너무 저평가라고 하면서 산 거 아니야. 저평가일 때 봐. 그때 이제 지분이 이제 털린 거야.
저평가로 두면 안 된다니까? 적정한 값어치로 평가를 받게끔 해야지. 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긴 한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회사 그렇게 눌리다가 굉장히 많은 양의 지분들이 또 하나의 그 큰 힘에 넘어간 거 아니야. 지금 다른 회사들 그렇게 저평가로 갔다가 누르다가 나중에 진짜 큰 코 다쳐요. 또 예언 하나 또 나왔어. 저 이것도 예언이야. 이게 처음일 것 같지? 한 잔 칼 잘 마무리 되잖아? 다음 회사 또 나와. 계속 나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앞으로 한 10년, 20년간은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음 거를 또 준비를 하고. 이거 근데 이게 방송이 이게 양극화될 수밖에 없어. 내가 딱 요 정도 얘기하잖아? 알아듣는 형들은 다 알아들었어,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또 지금 못 알아들었어. 근데 알아듣는 형들은 또 부자야. 부자는 더 부자 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저게 뭔 소리지? 이제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또 방송에서 내가 막 조그만 뭐 이게 이런 겁니다. 이거 막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있잖아. 답답하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기존에 하던 것만 해도 돼. 뭐 이런 이벤트에 꼭 뭐 해가지고 거기다가 급한 생각에 내가 막 허둥지둥똥 매서 그러잖아. 그럼 실수하게 돼. 충분히 생각해놓고.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게 탁탁탁 다음 단계가 탁탁탁 나오는 거야. 자전거 탈 때 그런 거거든. 잘 타는 사람은 멀리 봐. 먼저 미리 동작을 다 넣어놔. 탁탁탁 해. 못한 사람은 이거 보고 이렇게 가, 밑에만 보고 가는 거야. 모든 게 그런 거라니까. 오늘 장이 좀 조정받네? 조정받을 때야. 그래도 우리는 좀 괜찮다 이제 좀. 미리 좀 세팅을 좀 잘 해놔가지고. 오늘은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영화 하나 보러 가자. 백두산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도 백두산을 소재로 영화를 한 편 찍고 싶다. 백두산 꼭대기에서 자전거를 2시간 타고 내려가는 거야. 이게 꼭 백두산이어야만 돼. 망우산은 안 돼. 5분 만에 끝나버려 영화도. 살아서 내려올 수 있어? 정원이한테 시켜가지고 길 좀 내줘라. 걔 말 타고도 가는데 뭐 재밌겠지? 자기랑 나만 재밌으면 돼. 유튜브도 나랑만 재밌으면 돼. 이렇게 우리끼리 재밌으면 어떻게 돼? 행복해. 그래 행복하다.